속초에서 강릉 가려고 1번 버스 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못 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간대요. 택시비,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릉 경포대 택시비 봤더니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초저가로 가보려고요. 1번 언제 타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릉에서 강릉 커피 마시려고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강릉을 안 간대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강릉 갈수 있나 봐요. 그래도 서울 가는 버스 있네요. 인천도 가나? 양양은 시내버스로도 가던데. 여기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승차음이 이상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냥 뻥 뚫린 데서 타요. 바로 도로가 앞에요. 약간 정겨운 맛도 있어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강릉은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속초는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편하네요. 강릉 시청 모습이고. 왜 흐릴까요? 흐린 날 왔기 때문에 흐리겠지만.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2시 44분 밥도 안 먹고 그냥 빨리 온다고 탔는데 완행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30분 정도? 그래서 한 1시간 40분에서 4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속초에서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완행을 타면. 짠. 짠. 시청. 짠. 짠.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이 2단이거든요? 짠.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속초보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강릉에서 먹는 가정식 백반입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타는 곳인데, 저렇게 뿌려주네요. 강릉 커피잼이, 이게 커피잼인가? 땅콩잼이라는 이름도. 아무튼, 커피잼을 파는데,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가 시외버스 터미널이거든요? 여기? 메가 커피는, 강릉 메가 커피점은 여전히 바쁘고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202번이 다 경포해변 가요. 경포해변. 경포해변. 어? 강릉해변까지 가는 거예요. 안목까지 가면 커피거리 나오는 거. 커피 커플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가면 안목? 커피거리 있고, 이쪽이 제가 좋아하는 강문해수욕장 가는 길이에요. 경포 가기 전에. 그래서 강문해수욕장 바다 한번 보고, 섭국 홍합이래요. 강원도 향토 음식. 방송 출연 많이 했네. 여기는 강문해수욕장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번 먹어볼만 하겠네.
전복, 해물, 뚝배기? 오, 빗방울 떨어지네요. 제가 저기 커피 박물관에 커피 커플, 그러니까 거의 커피의 감별사? 테이스터스? 그 와인의 감별사? 뭐라 그러죠? 아, 거의 그 수준의 커피마다고 에리아 커피도 있고 메가도 있고. 근데 여기 강문 상거리점이거든요, GS25. 여기에 온 이유는 강릉 커피를 사기 위해서. 서울우유. 길이 예쁘네요. 강문 푸른바다 민박 행정. 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위쪽으로 했고, 저기 커피숍도 보여. 그 다음에 바닷가 찍으려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강문 안현가? 여긴 안 가봤는데. 색깔 시원하다. 야, GS25 저기 있다. 나이스. 동해 막국수 옆에. 여기 바닷가 풍경이 정말 예뻐요. 강문에 대니 저는 안목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저기 GS25가 어제 오픈했대요. 그래가지고 강릉커피가 라떼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머리크림 라떼인데. 그래서 여기 세븐일레븐에 오니까 따란, 이건 GS25 1+1이고요 라떼 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갖다 넣었었대. 그럼 여긴 세븐일레븐에 노디 크림 라떼가 있거든요. 땅콩 크림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더 좋아해요. 근데 왜 이 강릉 커피를 보면서 이게 사연이 있냐면, 그만하라고 종신을. 암튼 여기는 강문에서.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 해변가 보면서 이 강릉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바로 옆엔 또 백다방이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이 커피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평택 삼성 반도체 포세카 매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포세카 식당 옆에. 포세카가 영어인데 FOSECA 포세카. 거기 매점에 강릉 커피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강릉의 커피 거리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커피 커퍼 커피 뮤지엄에 들려가지고 구경도 하고 책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강릉에서 강릉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라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공사 마감하고 휴가 와서 이 강릉 커피를 강릉에서 마셔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그럼 강릉을 생각하게 해줘서. 해변가 옆에서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는 거. 야, 후려. 이리 와. 따란 강릉 커피. 어? 왜 이렇게 허리가 안 잡히지? 조절 다시 해야겠다. 여기 강문 해수욕장입니다. 너리 크림, 야 잡아줘 머리 크림. 강문 해수욕장 행정 봉사실에서 안내 말씀드릴게요.